말도 못하고 한없이 타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저 최초예요. 파자마 바람으로. 어머. 배우자가 40년 만에. 아니 그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들어왔잖아요. 나도 배우라고. 아니 이거 이런 모습 처음이야. 아, 저도 처음이에요. 우리 엄마 아시면 난리 날 거야. 제가 믿지 마세요. 난 대학교 들어갈 때도 이렇게는 공부 안 했어요. 진짜. 아니 메모를 뭐? 아 이보세요. 이봐. 1절 2절 가사가 자꾸 이게 처음에는 저 사람, 2절은 이 사람, 이 사랑. 첫 절은 저 사람, 2절은 이 사랑. 이게 자꾸 헷갈려. 그 다음에 더 1절은 덧없는, 2절은 허무한. 이게 너무 헷갈려요. 엄마 어땠어? 좋았죠? 고마워. 누키야, 너는 아니야? 쟤는 아니래. 지금 막 정신없이 바쁘다고 했는데 이렇게 노래 연습하고 있어도 되는 아니 지금 아니야? 이제 준비하면서 나의 몸짓들 다사로운 그대 눈빛 따라 도는 이정 씨.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 그러니까 아유 진짜 너무 반가워요. 방역은 철저히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저 우리 안정이도 네, 어서 오세요 아가씨. 네. 아유 난 몰라봤어요. 아 왜요? 너무 말랐어요? 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 그런저런 핑계 대지 마. 속 시원히 말을 해봐요. 가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 차 좀 가져올게. 시원한 거 먹을까? 네네. 얼음 좋아요. 아유. 여기 너무 예쁘다. 오, 여기 사랑아 너무 예쁘다. 야옹이 저기 누워 있는 것 좀 봐봐. 어머 세상에. 아 세상에나. 대단하세요. 이 바쁜데 이 정원을 어떻게 그러니까. 꾸미고 살까? 세상에. 얘네 집 봐. 저기 사이사이 토끼도 있고 야, 강아지도 이거는 있고. 웬만해서는 못. 어머. 이런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좋으니? 아니 너무 너무 아기자기해 김지영 씨가 옛날부터 보면 잔정이. 성격이 있다니까? 잔정도 많으시고. 언니 여기도 보세요. 야 이거 뭐야? 세상에. 야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닦고? 그러니까 이거 이 왜냐면 이런 전원주대들은 거미줄이 엄청나게 막 붙기 때문에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닌데 완정이나 나나 좀 부지런한 사람인데 이거는 부지런한데, 저도, 이건 예. 정말 어려운. 전 계단을 한번 오르고 계단을 더 올랐지. 일로 와 일로 와. 네. 사랑아 일로 와. 아우 멋있다 이 항아리만 해도 이게 정말 아우 아니요. 그렇게 바쁜데 이런 걸 다 어떻게 이렇게 저는, 예쁘게 이렇게 관리를 저는 해요? 여기서 25년째 살고 있는데 내 취미가 난 남자 만나는 시간보다 여기서 정원 가고 이거 다 내 손으로 그러니까, 다 아니 그러니까 이 손길이 보통 저희가 아니야. 그럼 사람이든 동물이든 소금도 아우 여기, 너무 난리야. 예쁘다. 나는 어떻게 너무 깜짝 놀래 이게 다 내 이런 거를 세상에 언니 이거 어떻게 야 나는 언니 대단하다고 대단하다. 나는 그냥 야. 집에서 이러고 그냥 너무 좋다. 언니는 천상 여자 그래서 천상 여자 했잖아. 우리 하영 씨는 나하고 갑장이죠. 갑장인데다가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무슨 우리가 무슨 회에서 탤런트들 가수들 이렇게 만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김정 씨를 알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자주 그때는 좀 자주를 만났던 것 같아요. 활동을 그래요? 서로 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워낙 바빴어. 워낙 바빴어. 난 언니가 나한테 신이었어. 왜냐면 언니 그게 뭐지? 덕하 오빠랑 쇼이찬? 쇼이찬 말고 또 011인가? 011 덕하? 토토즈. 토토즈야? MBC 정동의 언니가 하는데 내가 그때 중학교 때 가는 거 언니를 보러. 근데 나는 우리 친구들하고 눈이 이만해갖고 너무 이런 데 만만치 않아. 근데 나이 먹으니까 눈이 줄더라. 아유 괜찮으세요. 훌륭하세요. 근데
이제 맨날 로망으로만 생각했던 언니랑 드라마를 딱 했는데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털털하시고 매일 뭘 먹을 걸 싸와. 근데 내가 잘 먹으니까 너 이리 와봐 인정아 너 먹었더니 네 언니. 아 근데 굉장히 아주 살갑게 나한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쁘지. 잘하면 이쁜 거야. 좋아했던 선배님이니 얼마나 진짜 영광스러웠을까. 가슴이 뛰었죠. 그때 가슴이 뛰고는 또 이제 지금도 처음 만나요? 보는 거야. 지금은 맞나요? 아, 또 가슴 뛰는 거야 또. 그러니까 얘가 가슴이 뛰었으니까 이제 또 이제 가슴에 뛸만 할 때 이제 봐는 거야. 야. 원숭이 덩이가 웃기고 가시는 거예요? 들어와요. 사랑아 가자. 가자 가자 사랑이. 세상에 집이 와. 그릇도 예쁘고 정말 여배우다운 집이네 정말 여배우한테 맞는. 나는 이런 거 집 들어올 때 이거를 만들어 주셨어. 내 눈이 붕어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옥자마 꽃피고 나면 이제 죽은 거. 보라꽃이 피던데. 네, 보라꽃이 이게 행운을 준다잖아. 언니 하루가 금방 가시겠다. 이거 다 진짜 가정. 여기도.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이제 실내. 실내 지금 다 못 만들고 지금. 아니 너무 궁금한 게 언니 이걸 매일 닦아. 매일 안 닦아도 뭔지, 돼 이거는. 아니 그나저나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내가 하도 이제 일을 하니까 어깨가 걸려가지고 너무 좋지 않니 이거? 시원해요. 이거 뭐예요 언니? 이거 안마기. 내가 너무 시원해. 갑자기? 갑자기? 이거 자랑하는 거야? 아니 우리 너무 어깨가 안 걸려서 대단한 거 해서. 아 정말?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깨가 뭉치거든. 아니 언니 프로야 아니란 내가 뭘 하나 알려줄게. 나도 알려줘. 팔을 해야 돼. 팔을. 야 이봐라 이거 발 맞춰. 알았어 언니 알았어 언니. 나이 먹으니까 언니 기계 자랑하지 말고 내려놓고 내가 하나 알려줄게. 왜냐면은 나는 왜 엄마들이 오른손이 안 올라가서 내가 오른손이 안 올라갈까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안 올라가더라고. 근데 난 올라가. 아니 근데 아파요, 어깨 아픈 거는 어떻게 푸냐면 이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세요. 어깨 넓은 만큼 벌리시고 무릎은 이 발 앞꿈치를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쏠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릎이 안 돼. 그리고 엉덩이 힘을 주면서 살짝 앉아. 야, 스쿼트 자세요. 거기에 이 겨드랑이 양쪽을 딱 붙여. 딱 붙여. 그런 다음에 뻗어. 뻗은 다음에 멈춰. 앞으로 당겨. 또 뻗은 야, 다음에 이거 나도 할 줄 아. 아니 이게 어깨고 복근이고 다 되는 거. 근데 거. 운동은 박춤이 최고야. 박춤이 최고야. 아 웃겨. 아 진짜 박춤이 최고야. 완전 나 이거 해볼래. 어? 오. 언니는 박춤이 필요하거든요. 전신이 다 되는 거. 나는 박춤이 최고야. 전신. 가야 되겠다. 이제 가야 되는데. 가야 되겠다. 가기 싫겠다. 아니 거기 가서 뭐해요? 회동. 우리 싱어송라이터 협회 협회장인데 어쨌든 회의를 해야 되니까. 아 밖에서. 아 참, 네 저거 해줘야지 진짜. 갑자기 선물 주세요. 이리 오쌈. 아유 빨리 와. 저기 고르세요. 뭔데요? 아니 내 선물 고르라고. 아 저게 뭐야? 아, 이거. 어디 저도 파란 거. 야 이걸 어떻게 해? 일로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네네. 우와. 일로 줘. 일로. 우와 예쁘다. 아, 세상에. 아, 세상에 난 이런 선물 처음이야. 이해, 저도요. 이해는 안 되고. 이렇게. 얼마나 부드러워. 이거 좀. 쉽다. 스티커를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야. 야. 대단하다. 자, 어때? 끝까지 다 행복한 끝까지. 짱씨 고마워. 만나서 반갑고 좋은 인연으로 우린 또. 난 어쨌든 아쉽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다시 또 만나면 그래요. 더 건강한 모습. 내 번호 알죠? 오케이. 네, 안녕. 가세요. 땡큐. 바이. 자, 너는 못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부터 음식 준비해. 빨리 오케이, 와. 오케이. 뭐 나 부려요, 언니. 자, 아니 다 갖고 나오는 거야? 너 있을 때 다 시키려고. 흥집 파티야? 응. 야, 나 그렇게 아무한테나 그렇지 않아. 맞아, 알아요. 편하고. 그럼요. 언니. 가까우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야, 실례합니다. 여기 화장실. 안녕하세요. 여기 화장실 좀 써도 돼요? 아, 누구세요? 지나가는 나그랜데. 아, 예. 화장실 좀 씁시다. 아, 예. 안녕하세요.
형 빨리 이거 불 좀 지펴. 우리 나 불을 못 지펴가지고 일 시킬 줄 알았어. 오자마자 일을 시켜. 아유 이게. 자 오늘 고기 구워야 돼. 형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오늘 저녁까지는 먹을 수 있겠지? 이게 가스 냄새 나는데 이건 나 도저히 못해. 나는 이 손의 기능이 퇴화된 지 오래된 사람이야. 이건 못해. 야 대단하다. 이걸 돌리고. 저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집에 왔는데 불 지피라고 그랬다가 나 맞아 죽는 줄 알았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처음이야. 처음이니까 이렇게 못하지. 식은땀 흘리시는 거 같아요. 잘하 많이 더워서 그런지 식은땀에 더운 땀이지 지금. 차린 거 많으니까 많이 드세요. 자 그러면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일단 건배하자고. 네. 내가 응. 올라갈 땐 빈잔 하면? 아휴 진짜. 자 어쨌든 해봐. 다 마시면 안 돼. 반갑습니다. 아, 늘 감사합니다. 올라갈 때 그거 안 하세요? 안 되네. 요번에 불후의 명곡 나가가지고. 어. 나 지금 열심히 연습 중. 삑사리 내지 말고. 불후의 명곡은? 나 당신 사랑해도 돼. 안 되네. 선아 그 노래 하는 거야? 아이 몰라. 아니, 그러니까 그 노래 해? 나 이 노래가 이렇게 어려운 노래인 줄 몰랐어요. 그 저 우리나라 트로트도 그렇고 심수봉 씨 노래가 듣기에는 쉽거든. 그러니까. 해보면 장난 아니야. 울트라 캡션 짱 어려워. 진짜 울트라 캡션 짱. 아. 완정 씨는 노래 잘해요? 저는 음반 냈어요. 뭐? 언니 나 음반 냈어. 언제? 2015년도. 한번 들어봐. 한번 해봐. 이런저런 핑계대지마 그런저런 핑계대지마 속 시원히 말해봐요 왜 나를 비하는지.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려고 그랬어. 난 좋은 소리 안 나올 줄 알았어. 아니야 너를 놀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가수잖아 그러니까. 아 미안. 바로 하는 거지. 두 곡을 냈어요? 아니야 한 곡은 그만둬. 2015년도에 그만해 이제 하고. 아니 하지마 이제. 핑계대지마를 냈는데 그게 안 떠서 다이어트 핑계대지마라고 또. 다이어트 핑계대지마로 우리 딸이 가사를 바꿔줘갖고. 아이 그만하라니까. 비나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여태까지 연습한 거. 아직 연습 다 못했어. 그래도 조금만 앞에 부분만. 기타 없이? 아 반주 해줄게. 그럼.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 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거기까지. 더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더 하면 안 돼? 다시 할까? 아니야. 다시 더 잘할 수 있어. 왜? 그래. 응. 그런 의지로. 응. 김청 그러면 이제 오래된 연기자잖아. 네? 근데 너무 취한 거 아니야? 노래 부를 때? 아니야. 그거는 본인이 아무리 취해도 부족해. 아 그래? 진짜 술을 먹지 말고 진짜 내가 취했다 생각하고 가슴으로 푹 젖어서 그렇지 가슴으로 응? 터해내야 돼 이렇게. 해내야 돼. 오케이. 잘 되겠다. 잘 되겠어? 불후의 명곡. 이제 김청 무대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겠네. 왜? 잘할 거야. 알았어.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그냥 어차피 배우 특집이니까 무슨 가창력 이런 건 나는 안 되니까 그냥 배우로서의 감성으로 그냥 사람들 마음을 그냥 남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김청 씨도
노력 열심히 하셔가지고 팬들하고 같이 늙어가면서 연기 계속 하세요. 나는 연기는 연기지만 나는 이제는 그냥 아까 뭐 완중이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내년에 60 되니까 요즘 정리 기간이거든? 진짜로? 정리 엄청 하고 있어. 뭐 일단 집 정리, 짐 정리. 통장 정리는 내가 해줄게. 통장 정리는 할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응. 근데 다행히 정리할 사람이 없는 거야. 오. 그건 뭐야? 이거로 아,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 그나마 이렇게 와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이 말이야 이게 어디 크게 아픈 데 없이. 그래. 아침에 눈 떠서 피곤하지만 어디론가 가서 일하고 또 집에 가고 친구들 만나고 저녁 먹고 술도 한 잔하고. 그런 일상이 그 기적이요, 기적. 맞아. 응? 자, 이제 우리 저기 형아 노래 듣자. 듣고 싶어요? 네. 들려주세요, 오빠. 원해요. 네, 원해요. 아, 아주머니도 동네. 아, 괜찮아요. 쫓겨나게 생겼어. 안 쫓겨나. 밤이야. 와, 오빠. 잠이 오지 않아. 창을 별들을 바라보며 갈 수 없는 내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귀를 기울여 봐요. 항상 만났을 때 좋고 항상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연락해주고 혼자 괜찮냐 뭐 거기 비 온다는데 괜찮냐 뭐 걱정을 많이 해주죠. 아주 부담 없이.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서 좋아요.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아요.